이 그림은 화폐에 기록되는 내용이 아니라 통장에 기록되는 내용이에요. 통장인데 지금 앨리스의 통장 돼 있잖아요. 앨리스의 통장 자체도 이렇게 고유한 IP 주소, IPv6 주소죠. 지금 형태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IP 주소가 사용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앨리스의 통장도 IP 주소를 가지고, 그리고 이 통장이 보유한 금액,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인가요? 234입. 그죠? 234입이라고 하면은 10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 1원짜리 4개. 이 각각에 대한 포인트를 보유합니다. 그럼 얘들 각각은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포인트 변수니까 얘 포인트를 따라가게 되면은 요 100원짜리 디지털 지폐에 할당된 웹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1, 2, 3세대의 어떤 그런 왈렛, 전자지갑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실체가 있는 디지털 지폐를 보관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록자의 계층 구조라고 하는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 기록자들이 블록체인 1, 2세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록자가 있죠. 마이너, 채굴자. 채굴자가 있는데, 오픈에시 기반의 표준 화폐는 채굴자가 없고, 그 대신에 어떤 계층적인 기록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을 담당하는 기록자가 있고, 그리고 시군구를 담당하는 기록자, 광역자치단체, 도나 광역시를 담당하는 기록자, 그리고 국가를 담당하는 기록자, 전 세계 전체를 다 담당하는 기록자, 이렇게 계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그 계층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밑에 있으니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 자체도 하나의 어떤 블록체인 형식이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블록체인, 여기서 말하는 블록체인은 1, 2세대의 블록체인이 아니라 해시입니다. 해시. 해시 형태의 블록체인. 블록체인이라 그러면은 그냥 되게 다 1세대의 블록이 서로 체인 되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용어에 혼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4세대에서 블록체인은 그러한 블록이 아니라 해시라는 것, 해시가 상호 연동되는 것, 그런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료 문제는 없어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채굴물 마이닝 시스템에 그렇죠. 그죠? 그런데 4세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시빌 어택을 방지하는 어떤 기능이 있죠. 그래서 수료가 있으니까. 시빌 어택이라고 하는 것은 디도스 공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표준화폐 같은 경우는 대신에 국가가 관리를 하는 거니까 국가에서 어떤 부가세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무의미한 다수의 트랜잭션을 생성시키는, 그렇게 해서 어떤 서버를 공격하는 시빌 어택 같은 것이 불가능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록타임과 시퀀스 넘버 개념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일종의 어떤 비트코인 거래 자체가 이제 비가역적 거래니까 한번 거래가 발생하고 나면 이걸 물릴 수가 없어요. 다시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적 여유를 두는 거죠. 확정할 때까지. 그게 록타임입니다. 그런데 오픈에시 기반은 가역적인 거래입니다. 한번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법과 규정에 의해서 환불하거나 분쟁 중지가 가능하니까 굳이 록타임이 있을 필요가 없죠. 록킹 스크립트와 언록킹 스크립트 부분은 1, 2세대와 4세대가 공유하는 알고리즘입니다. 1, 2세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락킹하고 언록킹하는 것이 4세대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이 아마 거의 유일하게 1, 2세대에서 4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트랜잭션의 락킹과 언록킹 스크립트 개념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니까, 1, 2세대 같은 경우, 3세대, 1, 2, 3세대에는 화폐의 흐름에만 이 락킹과 언락킹 개념이 적용되죠. 암호증표 같은 경우에도 암호증표,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의 흐름에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의 흐름에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4세대에서는 화폐뿐만 아니라 그 화폐와 교환되는 재물, 재화, 상품, 이것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을 100평방미터를 누가 구매했다. 그러면은
땅을 구매하는데 지불되어진 돈에 대해서 얼라킹과 얼라킹 요 개념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요 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얼라킹과 얼라킹이 적용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법원의 등기 절차가 불필요한 거죠. 이것이 표준화폐입니다. 그래서 표준화폐는 정부 기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할 수 있는 정부 기능 중에서 표준화폐에 들어가 있는 정부 기능을 하지만 첫째는 국세청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등기 관련이니까 법원 등기처라고 해야 되나요? 법원 등기 어디 관련 부서의 업무도 이 화폐 속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뿐만 아니라 그냥 땅이나 토지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든가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기타 어떤 소유권을 기타 어떤 소유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모든 종류의 가치에 마찬가지 적용이 됩니다. 상당히 편리한 거죠. 그래서 화폐 그 자체가 정부 기능을 상당 부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크기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M of N Public Key Script 이것만 여러 명이 공동으로 서명해야지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거죠. 이것도 그대로 법원 쪽에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의 공동 소유 같은 게 있죠. 소유. 그렇죠? 재산권의 공동 명의. 이것이 그대로 화폐 메커니즘, 표준화폐에 들어가 있습니다. 표준화폐는 화폐만 이걸 우리가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와 교환되거나 거래되는 재화에 대해서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상당히 재밌죠. 그리고 에스크로우와 아비트레이션도 있는데 이것은 1, 2세대의 경우에 적용됐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3자의 개입을 통한 안전거래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안전거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에스크로우 서비스인데 에스크로우 3자를 가입함으로 해서 어떤 A와 B 사이의 거래를 서로가 주고받는 것을 돈을 제대로 주는지 물건을 제대로 주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두고 있는 것이 1, 2세대인데 이 4세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요 에스크로우가 사람이 아니라 AI 모듈을 이용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모듈을 이용하게 되는데 요 AI 모듈은 우리 실제 코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레이 익명성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할 게 다 코딩할 내용들입니다. 그레이 익명성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떤 자금 추적이 가능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코인을 지불했다 그러면은 그 코인이 향후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해 나갈 수가 있는데 여기 4세대 같은 경우는 애시당시 모든 것이 인크립션 됩니다. 암호화되기 되니까 추적할 수가 없어요. 추적하려면은 법과 규칙에 따른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한해서만 추적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지갑 개념에서도 이전의 전자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UTXO, Unspent Transaction Output의 기록입니다. 1, 2세대의 경우 그랬죠. 그런데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통장과 동일합니다. 은행의 통장이 더 가까워요. 프라이빗 키를 생성하는 메커니즘도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랜덤으로 숫자를 생성해서 프라이빗 키를 구성합니다. 프라이빗 키가 가장 중요한 걸 역할하게 되죠. 왜냐하니까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퍼블릭 키를 만들고 퍼블릭 키를 통해서 통장, 디스트리뷰트 퍼블릭 키, 이건 통장의 입금 계좌가 만들어지고 그죠? 입금 계좌를 통해서 돈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이 내 돈이라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인 트랜잭션, 서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브로드캐스터, 마인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죠? 거래를 만들고 Create Unsigned Transaction이 거래를 만들게 되는 거고 거래에다가 서명을 하고 그죠? 거래 당사자 두 사람의 서명을 한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 가장 기본적인 시작 시점이 프라이빗 키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여기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를 시작하는 것도 여기 시작을 하고 그래를 마감하는 것도 프라이빗 키로 마감을 합니다. 근데 프라이빗에서 생성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1, 2세대와 4세대 같은 경우 1, 2세대는 랜덤한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 동동동동동 찍으면 마우스 화면에 찍으면 그 마우스 찍은 좌표의 숫자를 연결해서 프라이빗을 생성한다거나 그렇게 합니다. 위조할 수가 없죠. 절대. 그런데 그 표준화폐에는 프라이빗 키를 만드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과 홍채, 생체 정보, 필기체 서명, 아이디어, 비밀번호 이런 것들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니까 프라이빗 키는 둘 다 위조할 수는 없어요. 둘 다 위조는 불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이 프라이빗 키를 분실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폐에 대한 코인이나 암호증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 키의 분실에 의해서 지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코인이 전체 10조 원이 넘는다 추정하죠. 10조 원에서 약 50조 원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호증표 시장 전체에서. 그렇죠? 그런데 표준화폐 같은 경우에는 요 생체 정보로서 이걸 만들어내니까 지문이나 홍채 같은 것을 분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프라이빗을 생성할 수가 있고 절대 분실될 수도 없고 또한 도난될 수도 없습니다. 지문이나 홍채, 목소리 이걸 위조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위조할 수 없는 메커니즘이 적용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코딩을 할 겁니다. 남의 지문을 가져오더라도 쓸 수 없고 남의 목소리를 가져오더라도 쓸 수 없는 그런 형식의 구성이 될 겁니다.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불보다는 교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1, 2,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돈의 흐름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하는 거죠. 모든 기록은 돈에 대해서 기록, 코인이나 증표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건데 4세대에서는 교환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뿐만 아니라 돈과 교환되는 재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교환의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죠. 화폐와 화폐의 교환, 표준화폐와 국제통화 간의 교환 같은 경우고 화폐와 상품의 교환, 상거래가 되죠. 상품과 상품의 교환, 물물교환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 2,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기록을 해나가는 것을 기본적인 관점으로 하고 있죠. 화폐와 상품의 교환의 경우에만 이제 코인의 쓰임, 암호증표의 쓰임을 추적하는 데 비해서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 표준화폐와 국제통화의 교환과 상품과 상품의 물물교환마저도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죠.